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2분 내서 2분 30초 사이에 그린 걸로 시간을 재놨습니다. 거의 숨을 안 쉬고 숨 한 번이면 두 번 쉬고 그린 것 같아요. 농안이 정신 1도 아니라고. 그리고 한 번에 선을 모두 내기 위해서 그린 것입니다. 왜 배가 두 척이고 산이 두 개고 그러냐? 산은 산을 멋있더라고 그랬지만은 어떤 의미였습니다. 이 그림을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지. 예. 단순하게 해가면 안 되죠. 야자수는 상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싱싱하고 생명력이 강하고 풍부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가물어도 잘 안 죽고. 야자수 잎사귀 비슷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단했죠. 우리 절벽의 소나무들 사람을 상징하시고 산은 비바람에 깎아내려도 영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깎아내리면 저렇게 멋있고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어요. 붓이 거침없이 지나갔어요. 다시 만만하게 쳤습니다. 그렇죠? 지금 항상 배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나, 그 한 사람은 나, 그 그림을 받는 자를 상징할 것이 일례였습니다. 이 배는 역시 한 대보다 하나가 더 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뒷배 앞에 뒷배 타시고 앞에 가면서 척척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있었어요. 소미사에 커플 밤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는 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그림을 받는 자. 저기 저 사람은 나와 하나지 못한 자. 역시 외롭고 쓸쓸히 서 있습니다. 항상 바다에는 갈매기,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강한 갈매기를 우리를 상징하죠. 이 배는 탓을 다른 배인데 역시 색다른 배라기보다 바람을 가지고 가는 배. 그럴지라도 바람 안 부는 날을 위해서 항상 노를 젓는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싸이는 크게 안 합니다. 조그맣게 해서 초심만을 남깁니다. 시원하게 한나만 쳤죠. 그래도 밑에 배는 하나 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매기는 일곱 마리, 어느 때는 풍성할 때는 많이도 그릴 때 있었어요. 네, 이 그림은 역시 야자수의 배인데 야자수가 기둥이 굵은 것은 바람이 불 때 혹시 부러질 겸에 강하게 항상 그렸어요. 사람을 상징하시고 시대 선생님 따르는 하는 신부들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약한 것을 그리지 않았어요. 항상 강하게 그려놨습니다. 요 그림은 다 같지만은 바위에 솟은 섬,
영영함을 나타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들을 이곳에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복받은 축복받은 사연죠. 이 여자였습니다. 자녀를 낳네요. 가정국을 상상하면서 그렸습니다. 네, 이 그림은 돌이 파이고 있는 그 돌 사이로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자수가 두 수가 있는데 토치를 강하게 안 주고 약하게 주면서 요원하면서도 훈훈한 멋을 풍기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커플이네. 어때요? 그죠? 항상 튼튼하게 우측께 여러분이 보는 입장은 우측께 선생님이고 좌측에 그림을 받는 사람 입장을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기도를 좀 부렸습니다. 한 가지 아니 야자수만 여러 가지 식이종을 상징했습니다. 과감하게 붓이 가는 대로 그려봤습니다. 야자수는 저렇게 꼬불꼬불한 야자수는 별로 없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식이종 인생, 귀한 인생을 상징했습니다. 서로 인연이 맞는 나뭇길이 만났습니다. 삶을 상징했습니다. 하늘과 만남을 말했습니다. 배도 역시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이 그림은 한번 튼튼히 그려보자 하겠습니다. 가다가 배를 멈춰놓고 야자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평생이 이렇게 굵고 튼튼한 야자수는 처음 봤네요. 널 잃고 쳐다보고 배를 쉬어놓고 쳐다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상징했습니다. 여기 약간 좀 그린 것은 기억나는데 뭘 의미해서 그리는지는 잊어버렸네요. 네, 고돈 야자수를 그린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 대까지 뿌리가 곧듯 대도 곱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네, 이 야자수는 이 다리통이 큰 여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보통 큰 여자가 아닙니다. 허벅지, 특히 허벅지가 굵은 여자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양쪽에 손가락을 쫙 펴고 만져봐서 두 번 이상 뛰어야 됩니다. 이런 여자는. 그러면서 아주 안전하죠? 튼튼하죠? 아주 튼튼하죠? 바람이 불고 야자수가 참 푸짐합니다. 야자수 열매 너무너무 푸짐하죠? 네. 푸짐하게 나무가 너무 야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쳐다보는 사람을 쑥스럽게 하고 있는 나무 같습니다. 그렇게 그렸어요. 저 야자수는 보기 드문 야자수입니다. 익은 곡식 고개를 숙인다고? 네, 저 야자수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허리도 가늘고 열매도 푸짐하게 열어서 땅에 닿고 있습니다. 저 야자수는 요가를 한 야자수입니다. 요가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랬어요. 금강산 쇠지붕을 상상하면서 그랬습니다. 금강산 그
바늘 세자 쓰는데 세지봉이라고 봉, 봉을 입자 금강산은 세지봉을 상상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날카로운 성격도 그려냈습니다. 이 여자는 같은 방향인데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머리를 보면 됩니다. 저 입사 있는 머리를 보고 가슴을 보고 허리를 보고 밑둥이를 보며 보면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네, 여기는 싱싱한 소나무를 한 붓에 쳤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 없죠. 이는 아주 소나무같이 싱싱한 사람을 상징하면서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배가 있는데 주인이죠. 이 배를 탈 사람들이 다윗 중심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배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똑같은 야자수 구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일순간에 방향이 돌아왔습니다. 잘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한 그림에다 두 가지가 안 배서 우위는 정면을 그리고 시프를 그리고 싶은데 정면 시프를 역시 앞면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시프도 보이고 가슴도 보이고 두 군데를 보였습니다. 산미산성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체 정면 하체는 시프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 그림은 역시 선생님들 평소 그리던 그림인데 심플하게 그렸습니다. 한 번에 한 붓에 일순간에 그래서 가장 빨리 한 20초에 10초도 안 그렸어요. 앞에 그림 만족주문해서 조금 더 다른 구상하면서 그렸어요. 그리고 사인을 위쪽 산으로 보면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팔을 한번 그려봤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붓을 두 번 더 댔습니다. 붓을 댈수록 형성은 더 할 수 있는 형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심플하지 못하죠. 그럼 산을 일순간에 마음하고 부시간들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붓의 빠르기는 너무 빨라서 번개불같이 흔들었습니다. 여기는 산입니다. 절벽을 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절벽 타죠. 역시 거기에 누가 저 절벽을 타고 있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저 그림은 앞으로 그림을 좀 달리해보려고 그림을 독수리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더 그려야 되겠다.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판명이 났습니다. 눈매 부리가 저녁에서 독수리를 그릴 수 없다 해서 지금 더 준비하고 더 그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전도 표적이라고 썼네요. 자리가 무지해서 전도까지는 척 썼어요. 전도. 근데 나머지 글씨가 다 쓸 수가 없어. 전도. 표정을 할 수 없이 믿다 그려놓습니다. 역시 한참 마음이 가고 부식하는 순간의 순간이었어요. 아쉬워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큰 종이가 컸으면 마음 놓고 착 치는데 전도 저까지는 한숨에 하셨는데 표자를 미치다 쓰니라고 똑같은 형제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늘 많이 써서 보냈지만 이 글씨가 과감하게 붓이 한참 돌아가려면 막 쓰는 데 하나 놓고 써놓으십니다. 그래서 작품이 됐어요. 네, 오직 하나님을
안 써봤기 때문에 글씨가 안 될 줄 알았더니 써놓고 보니까 글씨가 자신있게 역시 서 있습니다. 주와 동행, 이것도 감동돼서 즉시에서 붓을 힘있게 눌러 잡아당겼습니다. 주와 동행, 신필의 글씨들이죠. 모두 하나님이 쓰고 싶은 글씨를 내 손을 통해서 써달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 글씨도 잘 됐다고 역시 거품을 넣었습니다. 주와 사랑, 네, 늘 주와 사랑은 아주 글씨가 잘 나왔습니다. 한글 글씨는 쓰기 어렵다는데 선생님은 한글 글씨 쓰기 쉬워요. 그래서 현판석으로 저런 것을 때로 돌에다 새기면서 팔라고 합니다. 사랑하야 천국 온다. 사랑 천국도 감동돼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지상 천국 역시 이것도 이미 많이 써주셨지만 이날 글씨를 감동돼서 붓을 생각나서 이 글을 써놨습니다. 네, 성령의 감동도 쓰면 좋겠다 해서 썼지만 저렇게 첫 작품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성령 감동. 네, 만져라. 이것은 오래전에 금년도 1월 1일 혹은 2004년도 9월 달경에서 말씀해 만져나라고. 네, 이것도 역시 힘있게 의식 없이 떴습니다.